개인적으로 6년 정도 되는 연습생 기간을 보냈는데요. 드디어 데뷔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설레고 또 실감도 안 나요. 그리고 팬분들을 드디어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꿈만 같고요. 저희 멤버들이랑 첫걸음을 내딛는 만큼 단단한 길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. 오랜 시간 데뷔를 준비했던 만큼 데뷔는 저에게 늘 항상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그게 벌써 오늘로 다가왔다는 게 참 신기하고요.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저희 타이틀곡 소뱃을 보여드리고 나니까 점점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있는 저희 멤버들한테도 너무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오늘 쇼케이스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세은입니다. 저희 스테이씨의 롤모델은 소녀시대 선배님인데요. 소녀시대 선배님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도 화목하고 그런 친하고 오래가는 그런 팀이 되고 싶습니다. 저는 사실 스테이씨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갑작스럽게 들어서 당황을 했었어요. 하지만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 이름이 더 와닿고 또 재밌었고 스테이씨만큼 우리한테 어울리는 이름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아주 스테이씨를 사랑합니다. 저희가 소뱃을 처음 들었을 때 아이사와 저 수민이 눈물을 아주 흘렸는데요. 아, 정말요? 사실 너무 부끄러웠지만 곡도 너무 좋고 또 저희가 데뷔를 한다는 사실이 너무 꿈만 같아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. 지금도 뭐 그때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컸어요? 데뷔를 한다는 게 더 컸어요? 곡이 좋았던 게 더 컸어요? 수민입니다. 저는 데뷔를 한다는 사실이 더 컸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지금 아이사도 같이 울었다는데 아이사는 어떤 마음에 눈물이 흘렀던 거예요? 아이사입니다. 네. 저는 일단 곡이 좋아서 운 게 더 큽니다. 블랙아이드 필승이 지금 어딘가에서 보면서